스페인의 맛을 오감으로 만끽했던 저의 스페인 미식 여행. 스페인에서 꼭 한번 걸어보고 싶었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고스로 갑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까미노 데 산티아고는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길인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코스, 프랑스 길을 따라가 봅니다. 순례자의 70%가 선택한다는 프랑스 길. 프랑스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으며 시작되는 이 길은 스페인의 아름다운 자연과 매력적인 도시들로 다채롭게 순화진 길입니다. 카스티아 레온 지방에 자리한 역사적인 도시 부르고스도 많은 순례자들이 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죠. 그래서인지 도시 곳곳을 거닐다 보면 순례길과 관련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인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마치 갑옷처럼 그의 온몸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조가비. 그런 전설 때문에 조가비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들에게 행운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와, 성당이 정말 크네요. 산티아고가 이곳 스페인에 왔을 때 이렇게 큰 성당이 생길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산티아고는 야고보의 스페인식 표기입니다. 그는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가 걸었고 또 쓰러져 갔던 모든 길의 자취는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살아나 종교를 초월한 세계적인 도보 여행길로 누구나 한 번쯤 가슴에 품어보는 그런 길이 되었죠. 정해져 있는 건 오직 방향뿐.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모습의 여행을 합니다. 이 순례길에는 어떤 음식과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프랑스 길의 전체 거리는 800여 킬로미터. 매일 열심히 걸어도 한 달이 조금 넘게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코스답게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편인데요. 길 위의 마을에는 알베르게라고 부르는 순례자 전용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엔엘 까미노, 길 위에서 그런 뜻인데요. 지금 이게 까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저마다 다른 개성의 알베르게를 만나는 것도 순례길 위의 재미죠. Hola, ¿qué tal? 순례자를 형상화한 조형물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지팡이도 있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도 움직이는 거예요. 도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알베르게의 이용료는 평균 2만 원 내외입니다. 보통의 유럽 숙박업소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편이죠. 대신 가기 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하룻밤만 묵는 게 원칙이랍니다. 음식을 제공하거나 사 먹을 수 있는 알베르게도 있는데요. 지친 순례자들이 선택하는 메뉴는 과연 어떤 걸까요? Hola, hello, ¿qué tal? ¿Qué tal? Oh, you are eating bean soup now. This is wonderful because it has the protein, it's healthy, it gives you stamina to
to walk. This is a long journey, and it requires the stamina. And you should eat healthy if you are going to be doing a Camino of this length. 소박한 수프 한 그릇이 멋진 노부부의 열정을 채워주고 있었네요. Santiago, no problem. 먼 길 걷는 순례자들이 자주 챙겨 먹는다는 건강식.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알베르그의 주방으로 가봤는데요. 역시나 인기 메뉴답게 엄청난 양의 수프가 조리되고 있었습니다. 강낭콩 알루비아스와 여러 가지 고기, 각종 채소들을 넣고 걸쭉하게 끓여내는 알루비아스 수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전통 요리 중 하나로 순례길뿐 아니라 스페인 전역에서 먹는데요. 간단하게 요기하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식재료를 만들었으니까 기력을 보충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일반적인 스페인 요리보다도 좀 더 짜게 느껴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요리를 만드신 셰프님이 이 순례자들을 좀 더 배려한 것 같아요. 염분 섭취를 위한 그런 한 끼의 식사를 만드셨네요. 갈 길이 먼 저도 맛있게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든든해진 몸으로 다시 길 위에 섭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선 하루에 10km 이상 걷는 게 보통인데요. 한 걸음 한 걸음 나도 몰랐던 나만의 속도를 천천히 알아가는 길이기도 하죠. 마을이 지나 비탈을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적하던 길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들 가시는 거죠? Going to Cruz de Ferro. La Cruz de Ferro. 행선지를 물었더니 갑자기 뭔가 보여주시네요. With their names. Yes. With their names. With their names. So beautiful. Yvette. And Antoine. Antoine. His name. From our friends. Friend name. It's in Dutch. But it means each one his own happiness. Yes. Okay. Next step. 가족과 친구들의 메시지가 담긴 돌들을 가슴에 품고 부부가 함께 향해 가는 그곳은 자욱한 안개를 온몸에 휘감고 있는 철의 십자가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도착하니까 너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돌을 놓고 왔어요. 지금 1500m에 달하는 순례길의 최고 지점. 다시 5m가량의 지주를 딛고 우뚝 서 있는 이 철의 십자가는 오랜 세월 순례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순례자들은 고향의 돌이나 의미 있는 물건을 챙겨와 철의 십자가 주변에 두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만났던 벨기에 부부도 가져온 돌들을 하나하나 참 정성스럽게 내려놓더라고요. This
this? For good life. And for the good life. And for peace and happiness. For Earth, for the children, for the everybody, children, for everybody, the friends, for the family, for the world. Yes.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은 이곳에 소망과 사랑, 희망의 마음은 물론이고 미움이나 아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모두 쌓아두고 갑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이렇게 돌도 모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거운 슬픔이기에 이렇게 가슴에 얹힌 채 여기까지 따라온 걸까요? My name is Catherine. Catherine. I'm from French. I'm coming in here for my sister. And for me. Jackie is living in 2016. Yeah. Thank you. Welcome. 그녀의 길이 평온하길 바라봅니다. 갈피를 잡기 어려운 날씨처럼 복잡한 마음들이 교차했던 철의 십자가를 뒤로 하고 어느덧 몰리나 세카까지 왔습니다. 프랑스 길에서 중세의 향기가 가장 짙은 마을이자 맛깔스러운 식당들도 많은 이곳은 순례자들의 필수 쉼터인데요. 마을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음식들을 시켜봤습니다. 또 드시나? Es un embutido. ¿Embutido? Una carne curada con sal, cortada muy finita. 세시나는 스페인 북서부 가정에서 소의 뒷다리로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로 가벼운 술안주나 에피타이저로 즐기기 좋죠. 이 세시나 육회는 굉장히 촉촉하고 이 과자가 바삭바삭해서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곧이어 푸짐한 본 메뉴가 나왔는데요. 와! 불베너. 보띠오. 보띠오는 오래전부터 고원의 추운 겨울을 나는데 아주 고마운 저장 음식이었습니다. Esto consiste en costilla de cerdo, rabo, y está condimentado con pimentón. Y pimentón. Pimentón. Otra vez. 맛있는 음식이 나오자 제 식탁으로 여기저기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법이죠. 요 요리 보띠오 하나로 지금 마을 잔치처럼 지금 네, 정겨워졌습니다. 그리고 맛난 음식일수록 나눠 먹으면 더 맛있고요. 낯선 이방인을 허물없이 대해주는 주민들과 식사를 하는 동안 이미 알고 있던 그 사실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작은 마을의 온기 덕분에 마음까지 따스해졌습니다.